아니 근데 은근히 두분 진짜 닮았어요. 이렇게 스틸로 보니까. 아닌데요? 아 닮았어요. 누가 봐도. 아니 근데 사실 두 분이 부자관계라고 할 만큼의 나이 차이는 실제로 나지 않는데 이번에 처음에 이승기 씨와 부자관계로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김은석 씨? 되게 그 이승기 씨를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작품 전에 이제 봤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는 또 이렇게 직업적으로 또 연기자고 하면서 이렇게 또 보는 눈이 또 일반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되게 그 애 어른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되게 성숙된. 예, 그리고 굉장히 그 절제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아, 저 친구는 뭘 맡겨놔도 충분히 이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은 친구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키가 이렇게 클 줄도 몰랐어요. 실제로 그 되게 이렇게 머리통이 작아서 그렇게 큰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리고 이게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죠. 지 머리통이 얼마나 예쁜지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조상을 제대로 뽐낼 수 있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또 모여 보이고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김영경 씨도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다. 아무튼 그 촬영하는 내내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많은 얘기를. 진짜로 정말 재밌는 얘기, 많은 얘기, 사는 얘기 진짜 많이 나눴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진짜 이승기 씨도 김윤석 씨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 촬영이 없는 날도 그렇게 김윤석 씨 촬영 있는 날 그렇게 현장에 가셨다고요? 저는 어떤 영역을 넘어가신 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옆에서 굉장히 큰 영광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작품을 고르는 기준도 뭐 흥행과 뭐 어떤 제가 소화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어떤 또 영감과 자극을 받을 수 있냐는 정말 제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선배님의 연기는 사실 이제 저도 그전에는 팬으로서 선배님의 연기를 봐왔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런 처음부터 끝까지 러닝타임을 다 연기를 함께 하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쓰지 못하는 디테일과 좋은 부분들이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 촬영이 없더라도 제 신이 아니더라도 좀 남아서 선배님이 이 신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거를 좀 보는 재미가 되게 있었죠, 현장에서. 학습 현장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아, 저는 저기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육 현장이었어요. 교육 현장을 가는 마음으로 갔다. 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양우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나 머리 땀을 관세 보살. 보상들! 우리 한 시간 후에 살아났다.